여러분 안녕하세요. 룸파백 구독자 여러분, 루피디 루작가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는 루나가 너무 좋아하는 루나의 핫플레이스예요. 오늘이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. 오늘은 루나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. 그분들과 함께 오늘 저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루루가 한턱 쏜다 편입니다. 루루가 한턱 쏜다! 여기 라도 다이닝은요, 전라도 퓨전 음식입니다. 바로 그 우리 또 셰프님께서 전라도 여자분이세요. 그래서 또 루루를 위해서, 그리고 루루의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루루가 쏜다 함께 하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룸파백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릴게요. 여기 우리 또 대표님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또 우리 아주 대선배시죠. 우리 강현수 대표님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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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또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해요. 오늘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다면? 오늘 저희는 이제 오마카세, 이제 전라도식 오마카세가 네. 이제 거의 주로 나가는 요리이기 때문에 네. 그걸로 좀 준비를 하고 그 사이드 메뉴도 몇 가지 더 신기한 재료 들어온 걸로 좀 네, 할 예정.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너무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네. 준비 잘 해놨으니까. 아 감사합니다.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준비한 자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자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아, 또 제가 여기 오면 꼭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저보다 더 먼저 그분들이 도착하셨네요. 자, 룸파이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루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입니다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? 아니 뭐예요 이게? 안녕하세요. 또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입니다. 뭐라고요?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터뷰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. 오늘 그냥 네. 갑자기 밥 먹으러 오래매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 촬영해도 돼요? 아 나 지금 배고파. 배고픔의 지수가 몇이에요? 1부터 5까지 있다면? 4. 대박이네. 오빠는 배고픔의 지수가 뭐예요? 4점. 오 많이 배고픈데 오빠는? 아 너무 여러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. 그분을 소개할게요. 언제나 나의 바늘과 실 유경이. 안녕하세요. 오마이갓. 유경아 근데 오늘은 주인공이 너가 아니야. 메이저 맞아요.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뭐라고 좋을 것 같다고. 그러니까요. 사실 유경이가 또 이렇게 유경 씨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. 우리 매니저님의 동의 없이. 우리 오늘 낚인 거잖아. 아 진짜요? 볼트나? 투네? 얼마만큼 먹고 싶은 만큼?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? 와사비에 언니 굉장히 핫한 지 좀 됐지만 핫하잖아요. 뭐라고요? ASMR. ASMR이 뭔데? 아, 저 그거 맞아야 되는데. 유튜버 그것도 몰라요? 죄송해요. 언니를 먹어보겠습니다. 몰라요, 언니? 유경아,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대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언니가 말했지, 발성부터 우리 얘기할 때 성대 딱딱 붙여서 뭐가 또 대단한 게 나오려나? 대박! 이게 전라도식 육전이에요? 네, 이게 특징이 뭐예요, 언니? 꼬리살로 만든 건데 우리 특제 소스를 버무려가지고 이제
맛있다. 육전의 맛은? 와 맛있다 진짜. 대박. 쫀득쫀득해? 진짜 딱 느끼야. 빨리 먹어보자 우리. 이 설마. 이거 봐봐. 우와. 얼굴만 해. 제 얼굴만 해요. 근데 여기다가 로즈마리를 얹었나봐. 그치, 로즈마리 향 난다. 표정이 이상해 하신 줄 알았잖아. 아니, 신기해서 나 고기가 꼬리가 맛있는지 몰랐지. 꼬리 그 맛도 없죠. 그래요. 맞아. 전복이다. 이거는 소스랑 해서 같이 드셔보시고. 와. 대박. 대박. 와, 소스가 대박이다. 오빠 뱃살 뺀다며. 아, 네. 얘 우리 다이어트 할 때는 우리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, 오빠들과 언니를 위해서 우리 또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신 다이어트 샐러드입니다. 대박이다. 전 베스트는 육전. 육전이 너무 맛있었어. 육즙이. 서운한 점 혹시 없나요? 서운한 점? 네. 아, 서운한 점은 없어요. 아 진짜요? 멋있으시네. 내용까지 그만해. 인터뷰를 무슨 한치 가능한 것 같아. 수고하세요. 어머. 오빠 그 눈빛 뭐야? 눈빛 뭐야? 내욕했지? 오빠 내욕했지? 저는 전복 그 아까 특별 소스에 찍어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맛있어. 베스트는 저는 사합. 왜냐면 제가 그 낙지 오징어 이 종류를 되게 좋아해서. 어, 네네. 나에게 루나란. 나에게 루나란. 개구장의 친동생? 개구장의 친동생. 친동생, 철없는 친동생.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루나는 최고의 아티스트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나에게 루나란 뭐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죠. 자랑, 자랑할,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티스트. 팀에 들어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6개월. 누가 봤을 때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FX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서정 씨 비롯해서 다른 FX 멤버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오래 볼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아 오늘 맛있었어? 네 너무 맛있어요 오늘 진짜. 저희 다 먹었어요 여러분. 진짜. 와 진짜 우리 커피까지. 제일 맛있었던 제 메뉴가 뭐야? 저요? 정말 전복. 인생 전복이었어요. 오케이 다음에 전복에 지금 맛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. 오예 고마워요.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. 제일 예쁜 포즈. 포즈? 고생하셨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주무셔야죠. 오늘 쉬어야지 내일 일할 수 있으니까. 오케이 빠이빠이 안녕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